아이폰 13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폰 13의 단점들을 찾아보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만족도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아이폰 13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폰 13의 단점들을 찾아보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이폰 최신 거 좋다며? 라는 생각으로 덜컥 구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충동 구매를 막아드리기 위한 아이폰 13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외관 디자인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만 딱 보셔도 아이폰 12 프로와 크게 다르지 않죠? 이 카메라 렌즈 커진 것만 빼면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프로 기준으로 시에라 블루의 색상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최신폰을 구입했는지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케이스도 호환 안 되도록 여기 버튼들 위치까지 조금씩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발 안 커졌으면 하는 이 렌즈는 어마무시하게 커졌죠. 그리고 이렇게 노치가 작아지긴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체감으로 와닿을 정도에 막 작아졌다, 네, 그런 거는 느끼긴 힘들었습니다. 자,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충전 케이블 있죠. 충전 케이블이 아직도 USB-C가 아닌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쪽을 보면 애플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 보면 아이패드 계열은 전부 USB-C로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폰은 아직도 라이트닝 케이블, 분명히 바뀌기는 할 텐데 이번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3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 시 제공해주는 케이블은 Type-C2 라이트닝 케이블입니다. 어댑터도 없어요.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 친구들한테 케이블을 빌려다 사용하려고 해도 뭐 안 맞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데스크탑과 연결을 하려면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데스크탑은 아직 USB-A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해준 거는 Type-C2 라이트닝 케이블.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케이블을 하나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자,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폰을 들고 있다 보면 제 새끼손가락이 부서질 것 같아요. 카메라 기능 좋아지고 배터리 오래가서 좋기는 한데 진짜 무거워요. 이 무게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폰이 진짜 그냥 작살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거는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폰 13 제품 글쎄, 이번 제품은 확실히 카메라가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위해서 아이폰을 구입을 한다 괜찮아요. 그런데 평소에 사진을 안 찍는다면 그냥 나는 최신 아이폰을 구입했다 딱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생긴 것도 뭐 이전 제품과 똑같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카메라 때문에 구입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폰을 구입한 뒤에 매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말고는 뭐 눈에 띄게 크게 바뀐 게 진짜 없어요. 이 정도면 아이폰을 그닥 구입하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막 구입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확실하게 잘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 이 리뷰를 보고 안 사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아이폰 13은 전작인 12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많이 바뀐 혁신 한 방울이 포함된 그런 아이폰을 원하신다면 이번 13보다는 다음 아이폰 14를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리뷰를 보고도 아, 나는 아이폰을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렇다면 뭐 저처럼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뿜뿜 받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 13 제품들의 장점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폰 13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아이폰 13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조금 뜯어 말려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아이폰 13이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